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큰 파이프에 작은 파이프가 연결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갭 없이 밀착, 노칭 후에 밀착, 또는 약간의 갭, 또는 베벨링과 열린 갭 등등.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할 것 같은 느낌의 방법, 갭 없이 밀착.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파이프 양옆으로 갭이 벌어지게 됩니다. 갭이 벌어지면 여러가지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갭을 줄이기 위해서 노칭을 하거나 또는 홀 타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용접이 쉬워집니다. 이런 것들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지만 그런 커팅 작업 없이 용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사용 가능한 두 가지 용접 테크닉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위빙입니다. 이렇게 작은 파이프를 위빙으로 용접할 때에는 텅스텐 길이가 긴 것보다는 짧은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위빙할 때에는 피치폭을 크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치폭을 줄여서 촘촘하게 용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촘촘하게 용접을 하면 실수를 했을 때 실수한 흔적을 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용접봉. 용접봉은 갭보다 큰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용접봉을 녹일 수 있는 전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접기 세팅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작은 피치폭, 갭보다 큰 용접봉, 용접봉을 녹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전류. 하지만 파이프가 작을 때에는 열이 집중되기 때문에 너무 높은 전류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조금씩 끊어서 용접. 이때도 마찬가지로 갭보다 큰 용접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비교적 높은 전류를 사용해서 용접봉이 녹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에는 오히려 높은 전류가 용융풀을 컨트롤하기에 더 쉽기 때문입니다. 용접기 세팅은 이렇게 했습니다. 전류는 좀 더 높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높은 전류로 용접봉을 먼저 녹여서 파이프에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파이프에 가해지는 이별량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용접 방법이 다른 여러가지 상황에 응용될 때도 있습니다. 수평, 수직, 오버헤드, OF, OG 등등 또는 다양한 크기의 소켓을 용접할 때 응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